반갑습니다. 김쌤입니다. 아시죠? 작년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 저는 적극 추천했어요. 적극 추천한 이유가 노 브러시리스, 노 브러시가 아니고 브러시리스 모터 수명이 굉장히 길다. 그다음에 뭐 소음은 저는 그 잘 모르겠거든요. 어차피 팬이 고속으로 회전하면 시끄러워야죠. 그다음에 이게 서큘레이트라요. 잘 모르겠거든요. 조그맣게 생긴 게 무슨 서큘레이트 기능을 하는지. 그렇지만 굉장히 잘 빠진 디자인에 무난한 성능에 다 좋았어요. 다 좋았는데 하나 흠이라면 이게 테이블용 선풍기처럼 돼 있는 거. 그래, 이런 모드에서는 좋아요. 아, 근데 뭔가 저 개인적으로는 2% 부족했어요. 그래서 요 올해는 좀 더 새로운 선풍기를 하나 사봐야 되겠다 해서 구입했습니다. 원더스 선풍기. 자,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하고 거의 사이즈가 같을 거예요. 아직 개봉 안 했습니다. 사이즈가 같을 거고. 근데 한 가지 장점은 밑에 집게가 있어요. 그럼 배터리는 어디 있고 충전은 어디서 하냐? 머리 뒤에서 합니다. 아, 핫 아이템. 요즘에 유튜브, 아, 요즘에 쇼핑몰에 이게 이 루메나 N9 이 선풍기가 대박 치고 난 뒤부터 이 비슷한 유사 선풍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 선풍기, 이 악어발이 달린 선풍기는 없었어요. 자,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루메나 때하고는 틀리네요. 이건 뭐 무슨 밀봉이 없습니다. 루메나 때는 굉장히 패키징 구성이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키지 구성이 그렇게 좋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. 아, 예, 박스 뭐 그 다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빈박스요. 자, 선풍기. 또 비닐도 루메나하고 같은 비닐이네요. 뭔가 좀 서걱서걱한 비닐. 선풍기는 조금 더 크네요. 조금 더 큽니다. 이건 뭐냐? 뭐 패키지가 나쁘진 않은데 충전 케이블,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들어있고요. 보증서 앤드 설명서겠죠? 들어있습니다. 뭐 늘 상관없습니다. 밑바닥에 지금 4000mAh, 이것도 4000mAh일 건데. 네, 4000mAh 같아요. 배터리 용량은 같고 5V에 동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미끌림 방지 패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쓸 수도 있고요. 뭐야 이거. 스폰지가 껴있네. 빼고. 그 다음에 여기 집게. 아, 뭐야 이거. 압력이 상당히 높네요.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굴곡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파이프 같은 데도 꼽아 쓰기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왜 떨어졌어? 얘를 잘 떨어지면 안 되지. 생각보다 잘 떨어지네. 그 다음에 루메나 때는 이거 회전이 안 됐어요. 목 회전이. 그냥 상하 회전만 됐었거든요. 상하 회전만. 근데 이 제품은 이쪽도 회전이 됩니다. 빠질 것 같은데 약간 고무 패킹이 있어서 뭔가 좀 스톱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. 뭐야 이건 또. 물에 넣지 말라고? 뭐 경고 같은 게 있네요. 그 다음에 요건 좀 약하네. 머리는 좀 약하네요. 생각보다 머리는 조금 약한 편인데 나쁘지는. 봤습니까? 아예 뒤로 넘어가는데? 좋아. 요렇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. 한번. 아, 그리고 요 위에 버튼이 있고요. 버튼 LED는 이거하고 똑같이 버튼 생긴 것도 똑같고요. LED 불도 여기 4개가 들어오고 여기도 4개가 들어옵니다. 소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냥 소음은 비슷한 것 같다 정도이고.
뭐, 또 따로 특이한 점은 없고, 이게 브러쉬 리스모터가 맞나? 그런 거를 전혀 홍보를 안 해놨어요. 조금,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경고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이 루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좀 심플한데 단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뭔가 좀 건들건들하고 이건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그러네요. 그렇지만 요거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? 이 집게입니다. 어디든지 붙여놓고 쓸 수 있고 보통 뭐 한 굉장히 오랜 시간 쓸 수 있죠. 이게 8시간 쓸 수 있나? 그랬을 거예요. 그런 용도로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에어컨이나 캠핑장 가서요. 에어컨이나 히터를 쓸 때, 난로를 쓸 때 이 서큘레이트 기능을 해줘야 돼요. 그러니까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텐트 같은 데 이렇게 매달아놓고 이거 이렇게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순환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이만한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만한 물건이. 이거는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이래 놓아 쓰기에도 전혀 나쁘지는 않고요. 요것도 아마 분해가 안 돼. 근데 요거 좀, 요게 조금 하자네요. 뭔가 좀 더 세게 걸렸으면 좋겠는데 되게 약하게 걸리네요. 생각보다. 보통은 이게 브러시리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달랑달랑 이러고 이러면 이제 이 어딘가에 덜 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팬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어요. 여름철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도 한 4시즌은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이 배터리가 먼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. 이런 선풍기 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잠시 충전하면서 뭐 이래저래 사용도 해보고 뭐 기능적으로도 좀 느껴봤습니다. 우선은 뭐 전에도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만듦새가 이거보단 좀 누메라보다는 좀 떨어져요.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이게 너무 쉽게 열리고 너무 쉽게 닫혀요.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 좀 양면 테이프나 아니면 그 뭐 어떤 걸로 좀 빡빡하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최고의 단점으로 보여요. 날개도 보시면 이 친구는 3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5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. 날개의 개수와 날개의 넓이에 따라서 바람의 풍량과 소음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서 그 정도 풍량은 도찐개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퀄리티 쪽에서는 루메나가 정말 압승이고요. 이 친구는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나 이 제품은 제가 아마존에서 처음 봤었거든요. 한 두 달 전에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국에는 출시를 안 했다가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출시를 된 거예요. 조금 떨어지지만 기능,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는 정말 후한 점수를 줘요. 금액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.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어요. 생각해 보세요. 유모차 있는 집에 이거 주면 아이 바람 좀 쉬고 싶은데 어떻게 쉬어요? 둘 데가 없잖아요. 유모차 계속 움직이는데 떨어질 거 아니에요. 진짜 이건 탁상용이에요. 탁상용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제품은 유모차 어딘가에다 끼워 놓으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. 아이의 방향에 맞게 바람을 해주면 됩니다. 배터리는 4000mAh라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가능할 거고요. 그리고 자전거 탈 때도 약간은 자전거 탈 때 이게 좀 충격에 견딜는지는 약간 애매한데 그래도 뭐 경기용 자전거 아니고 동네 마실용 자전거였다. 그럼 뭐 꼽아놓고 써도 큰 문제 안 되겠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작업할 때, 제 같은 경우에, 둘 데가 없잖아요. 뭐, 차 좀 고치고 있고, 이럴 때, 차 어딘가에다 붙여놓고, 쓸 수 있잖아요. 그 다음에,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, 캠핑 가서, 아무 데나 붙여놓으면 돼요. 그리고 정말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쓸 수 있고요.
여름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여름에는 바로 앞에 갖다 대는 게 제일 시원해요. 그렇지만 겨울에 난로케 해놓고 서큘레이터 기능으로 써야 될 때 이거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. 자, 텐트에 텐트 위쪽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.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바꾸면 돼요. 방향을 이것도 바꾸면 되고요. 아, 이거는 정말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강추 드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누군가 이거를 제 영상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실지, 뭐 이거는 몇천 명 그래도 보셨거든요. 이것도 많은 분들이 보셔서 다양한 곳에서 편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렇지만 제 영상에는 많은 분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집게 선풍기 필요하시면 정말 강추 드립니다. 뭐 튼튼 이거보단 떨어지지만 충분히 그 금액의 값어치만큼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김잼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